지난 5월 25일 방송대 본관 앞 광장에서 사랑의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합동 결혼식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서울 지역 재학생과 동문들을 위해서 서울 총동문회와 동문 기업이 함께 준비한 행사입니다. 동문의 입장에서 응원하는 입장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다 초대해서 하다 보니까 방송대가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의미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합동 결혼식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나눔 문화의 실천 방안이자 범사회적인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한편 이번 합동 결혼식은 서울지역대학 소속 재학생으로 결혼 예정자를 포함해 사실혼 부부 총 14쌍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방송대 본관에서 2014학년도 방송대 홍보단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너무 좋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방송통신대학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올해로 6기를 맞은 방송대 홍보단은 4월에 선발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선발된 홍보 모델 30명은 사진, 영상 촬영 및 교내 행사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온라인 리포터 10명은 교내 웹진의 기사와 디자인, 영상, 사진 촬영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방송대 홍보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방송대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샘웨어, 생명문화운동을 전개하는 생명문화와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샘웨어와 지난 5월 20일 방송대 본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양 기관은 공학인재를 육성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샘웨어는 방송대의 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학교는 개선사항을 피드백해주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대와 생명문화는 지난 5월 21일 업무 협약식을 가졌으며 앞으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업무 협약을 통해 보다 다양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